혹시 수요일권을 살림나무를 보고 계신가요? 나는 살림나무를 보고 있다 손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훌륭한 사람들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방송하던 살림남이 4월부터는 토요일로 변경이 돼가지고 토요일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살림남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혹시 내가 방송에 나오기 좀 꺼리다 하시면 이렇게 좀 수그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신나는 걸로 보내드릴 텐데 실제로 되게 노래 잘해요. 오늘 생각보다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지 음향이 좋아서 그런지 노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초대해주신 구로 군수님, 김수범 군수님한테 진짜 감사 인사드리면서 군수님은 어디 위치가 좋나? 아 군수님 무슨 어쩐지 후방에 붙이시고 근데 군수님 하시면 좀 나이가 있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젊으신데 감사합니다. 아유 뭐가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젊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년에 또 불러주세요. 그렇게 굴의 행사가 많다고 하던데 나도 굴에 찾아오고 싶은데 내년에 연장을 해드릴게요. 지금 객석에서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이 보고 있거든요. 어딨지? 아 저기 멀리서 역시 거리감 없이 잘 보이는 저 동생. 그럼 이번 무대는 혼자 하지 말고 엄마랑 동생이랑 한번 해볼까요? 괜찮을까요? 백태서를 4분이나 드리고 왔는데 4분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무대가 워낙 커가지고 무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저 엄마랑 동생을 함께 불러서 같이 6명의 백태서를 채워서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나와라 나와라 박효정 나와라. 아빠는 그러고 춤추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더 시켰다가는 막 가운데 머리카락이 다 빠질 수 있거든. 그러면 지금부터 신나는 메들리를 그려드릴 텐데 만약에 신나시는 만큼 엉덩이를 흔들어주시고 부드러운 걸 좀 하면 박수를 쳐주시고 하시는 곡이 나오면 근처를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 정말 준비되셨어?
부끄럽게 친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공주님이 태산하셨습니다.